안녕하세요. 다육수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다육이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2,000원, 3,000원짜리 아이들부터 오늘은 소개할게요. 네,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네, 이 아이는 킹 마이더스고요. 네, 킹 마이더스. 네, 아주 따글따글하게 무거 있고요. 네, 킹 마이더스. 이 아이도 조금 웃자람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마사비율을 조금 높여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따글따글하고요. 물도 곱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네, 네티지아가 한엽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입장에 아주 물도 이쁘게 빨갛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티지아 너무 멋지죠. 이런 아이 합식해 놓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박하장입니다. 박하장. 네, 저는 박하장을 오늘 또 처음 보게 됐네요. 네, 박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꽃대도 올리고 있고요. 네, 박하장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한번 또 박하장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네, 백분을 뽀얗게 올리고 있고,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들이는 아이죠. 오팔리나. 너무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네, 오팔리나 가격 3,000원이고요. 튼실하고, 네, 짱짱하고, 네, 사이즈도 좋습니다. 네, 이 아이는 홍화장입니다. 네, 홍화장이 또 이렇게 생겼네요. 네, 아주 동글동글한 노래트를 갖고 있는, 네, 물이 들면 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도 홍화장입니다. 네, 홍화장이 요 박스에는 물이 이쁘게 들었는데요. 요 전 박스는 물이 좀 덜 들었습니다. 네, 랜덤으로 갑니다. 네, 이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 네티지아가 또 있네요. 네, 이 아이는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금이 있고요. 미니벨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네, 미니벨이었고요. 네, 이 아이는 라울입니다. 라울. 라울이 또 따글따글하게 묵었습니다. 네,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밑에 또 자구들도 아주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라울도 큼직한 사이즈고요. 3,000원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네,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라울 3,000원이고요. 네, 요런 아이 한 두세 포트만 합치게 놔도 네,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나울. 네, 한 세 포트만 합식하면 네, 대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입니다. 아우렌시스. 네, 아우렌시스가 지금 꽃대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고요. 네, 색감도 이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우렌시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사이즈도 좋습니다. 네, 아우렌시스. 네, 이 아이는 마커스입니다. 네, 마커스가 따글따글 무겁고요. 네, 색감도 이쁘게 들었습니다. 네, 마커스 한번 또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커스가 막 크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잘 달궈진 아이입니다. 네, 마커스는 좀 웃자람이 좀 있으니까요. 마사비율 좀 높여서 네,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물도 조금 아끼셔야 되고요. 네, 마커스 가격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 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네, 지금은 노랗지만 물이 들면은 아주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미니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메비나 금이 있고 메비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요 아이는 그냥 금이 아니라 메비나인데요. 너무 이쁘게 지금 요 아이도 네,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브라질리언이고요. 꽃이 이쁜 아이입니다. 네, 브라질리언. 꽃이 피면 너무 이쁜 아이라고 합니다. 저는 꽃을 못 봤는데요. 네, 이 아이는 러우입니다. 러우. 러우 가격 3,000원이고요. 네, 너무 이쁜 아이죠. 러우 색감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러우는 꼭 하나쯤은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 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밴바디스입니다. 밴바디스. 네, 라인 뒷립장이 줄무늬가 선명한 아이고요. 가격 3,000원입니다. 네, 미니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 네, 염자, 미니 염자는 꽃이 안 피고요. 네, 꽃 피는 염자가 있는데 그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네, 미니 염자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원종 서프라이즈인데요. 네, 원종 서프라이즈 가격 3,000원이고요. 네,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 이쁜 아이죠. 네, 원종 서프라이즈입니다. 예, 이 아이는 다크 크리스마스고요. 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 다크 크리스마스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 양진입니다. 양진. 네, 양진도 물이 빨갛게 드는 아이고요. 네, 양진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네. 양진 너무 좋죠. 네, 다크 크리스마스도 괜찮고요. 네, 이 아이는 펜지입니다. 펜지. 네, 펜지가 아주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물도 입장 끝으로 아주 핑크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가격 3,000원입니다. 네, 펜지 너무 이쁘죠. 네, 연두빛하고 핑크빛이 어우러져서 너무 이쁘게 지금 네,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워터메디인데요. 워터메디. 워터메리가 꽃이 피면 너무너무 하얀 꽃이 피는데 안개꽃처럼 생긴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좁쌀 알갱이처럼 너무너무 이쁘게 꽃이 핍니다. 하얀 꽃이 핍니다. 너무 이쁜 아이고요. 한번 한 두세 포트만 합식해놔서 네, 꽃을 보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백은무입니다. 네, 지금 백은무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이쁜 아이고요. 백은무도 네, 아주 꽃대를 지금 꽃몽오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꽃이 이쁜 아이랍니다. 백은무 한 두세 포트만 합식해놔도 너무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도 다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크 크리스마스. 이 아이는 홍룡월입니다. 홍룡월. 홍룡월인데 아주 지금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색깔도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 있고요. 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3,000원짜리만 있네요. 네, 2,000원짜리는 아직 찍질 못했네요. 영상을 2,000원짜리도 있는데요. 찍지를 못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2,000원짜리도 있으니까요. 문의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폴덴시스입니다. 폴덴시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폴덴시스도 물이 끝 라인에 입장 끝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는 지금 물이 안 들었죠. 네, 폴덴시스 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폴리린지아나입니다. 폴리린지아나. 이 아이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고요. 네, 호랑이 발톱 바이솔은 5,000원이고요. 네, 폴리린지아나도 5,000원입니다. 네,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폴리린지아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라인 끝으로 물이 드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이렇게 큼직하죠. 사이즈가 좋습니다. 폴리린지아나. 네, 이 아이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입니다. 네,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사이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능견입니다. 능견. 능견, 요 아이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고요. 여기 있는, 저 가리키고 있는 저 아이는 능견입니다. 요 아이가 능견입니다. 네, 능견은 만원입니다. 네, 능견들 아시죠? 능견 바이솔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아이는 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라탐이고요. 라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라탐은 100분을 뽀얗게 올리면서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라탐은 10,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플로리디티고요. 플로리디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플로리디티 큼직한 사이즈고요. 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플로리디티 1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멀로, 오렌지 멀로입니다. 네, 100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오렌지 멀로 9,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실루엣이고요. 실루엣. 네, 실루엣도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입장이 아주 촘촘하게. 네,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실루엣 10,000원이고요. 네, 여기 있는 덴트라 잼이 지금, 네, 지난번에 아주, 네, 팔고, 이거 5개 남았는데요. 네, 5개밖에 없습니다. 5,000원입니다. 네, 5,000원입니다. 예, 이 아이는 도테랑입니다. 네, 도테랑이 5,000원이고요. 네, 도테랑도 아주 이쁘죠. 네, 이 아이는 콜로라타입니다. 콜로라타는 또 100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네, 아주 너무 이쁘게. 네, 엄청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콜로라타 5,000원입니다. 네, 콜로라타도 물이 빨갛게 드는 아이고요. 100분도 뽀얀 아이고 그럽니다. 네, 이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사이즈 큼직하고요. 5,000원입니다. 네, 온슬로우가 물이 들면 노랗게 물이 들고요. 네, 아주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해지면서, 네,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 노제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아주 촘촘한 노제트가, 예, 묵었습니다. 예, 묵은 둥입니다.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는 흑장미고요. 흑장미 군생입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요. 네, 흑장미가 또 이렇게 물이 들면 중간 입장이 빨갛다 못해 까맣게 되는 아이고요. 네, 아주 군생으로 돼 있어서 너무 멋집니다. 네, 흑장미 군생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1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무지개 염자입니다. 네, 무지개 염자가 또 이렇게, 금기가 있고 황금 염자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를. 네, 너무 매력적인 아이죠.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라즈 아가고요. 네, 라즈 아가가 또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고요. 라즈 아가는 꼭 하나쯤은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구도 잘 다는 아이고요. 네, 아주 자구도 잘 달아서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네, 색감도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네, 라즈아가 입장도 창장하고요. 아주 가죽처럼 단단합니다. 네, 이 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네, 실루엣 쌍두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가성비 좋습니다. 가격 15,000원이고요. 네, 아주 입장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네, 기르는 재미가 있는 아이고요. 네, 하나쯤 꼭 있어서 잘, 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네, 실루엣. 네, 이 아이는 피어리스의 비슷한 아이고요. 네, 피어리스랑 너무 닮은 아이고요. 피오나입니다. 피오나. 네, 보랏빛이 매력 있는, 예, 피어리스랑 비슷한 아이고요. 네, 피오나고요. 네, 머리도 아주 여러 개 달려 있는 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가 거의 네 개 있는 것 같죠? 네, 네 개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군색이죠, 군색. 네, 이 아이는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네, 원종 콜로라타가 가격이 세다고 하네요. 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네, 입장이 촘촘하죠. 네, 100분을 뽀얗게 올리는 그런 아이고요. 네, 원종 콜로라타. 입, 물이 들면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원종 콜로라타는 가격대가 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애그리 원입니다. 너무 이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고요. 네,
따글따글하게 묵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네,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너무 괜찮죠? 네, 사이즈 큼직하고요. 네,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아주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네, 따글따글하게 묵었습니다. 네, 요런 아이, 네, 10,000원이면 진짜 너무 가격도 괜찮죠? 착하고요. 네, 요런 아이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애그리원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너무 큼직하고 사이즈 좋습니다. 네, 요 아이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네,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콜로라타 종류 아이들이 너무 색감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네, 대꾼을 또 폭하게 올리는 아이랍니다. 네, 시모야마 콜로라타는 더 이쁘겠죠. 네, 이런 아이 길러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 아이는 아레나스라는 아이고요. 아레나스, 네, 군생이고요. 아주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아주 동글동글한 노제트가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미니마입니다. 미니마 가격은 20,000원이고요. 네, 머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펑킨 군생이고요. 네, 펑킨 군생도 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펑킨도 아주 따글따글하게 묵히면 너무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죠. 네, 펑킨입니다. 펑킨. 네, 이 아이는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군생입니다. 네, 머리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네, 글램핑크가 15,000원씩 팔았잖아요. 그러면 쌍두로 되어 있으면 30,000원이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20,000원입니다. 네, 너무 괜찮습니다. 네, 군생이 원래 가격이 세잖아요. 네, 여기 있는 글램핑크들은 또 15,000원입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15,000원입니다. 네, 물도 이쁘게 드는 아이고요. 글램핑크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글램핑크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제트가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동글동글한 아이입니다. 네, 글램핑크 한번 길러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홍공작입니다. 네, 홍공작이 목대도 튼실하게 올라온 아이고요. 네, 가격은 7,000원 팔던 거 5,000원으로 네, 오늘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00원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인데 네, 홍공작 5,000원이니까 이런 기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창, 이쁜 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